안녕하시하! 버츄얼 크리에이터 시아입니다. 지금까지 레벨업 한자력에서는 서화 문자, 거란 문자와 같이 한자인데 단자 아닌 한자 같은 옛날 중국 대륙 문자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전해드리지 못한 문자가 두 개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두 가지 문자를 모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여진 문자, 또 하나는 도장자입니다. 먼저 여진 문자부터 다루기 전에 이 글자를 썼던 여진족은 대체 누구일까요? 여진족은 중국의 동북지방, 한반도의 함경지방, 러시아의 극동지방까지 널리 분포해 살았던 민족이고 이들이 서기 1115년에 세웠던 나라가 바로 금나라입니다. 여진 문자는 건국한 지 4년 만인 1119년에 태조 완한 아골타에 의해서 만들어졌죠. 처음에는 한자와 거란 문자를 참고를 해가지고 여진 대자를 만들었다가 1138년 희종 완한단이 여진 소자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건 아셔야 되는 게 여진 문자는 뜻과 글자 구조가 제대로 파악이 되지 못한 상태여서 무턱대고 해석하기 힘든 옛날 문자입니다. 왜냐? 사람을 뜻하는 미야르마처럼 한 글자에 두 음절 이상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 여기 있는 글자처럼 두세 개 글자를 하나로 합친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로 이 글자가 들어간 이 글귀는요, 여진 문자의 대표 글귀로 알려져 있는데요. 한자로 변환하면 명, 왕, 신, 덕, 사, 이, 함, 빈. 명철하신 임금님께서 신중하게 덕행을 베푸시니 사방의 오랑캐들이 찾아와 신하가 되길 원한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시대가 많이 지나 여진족은 후대 만주족으로 변화하고 이에 맞춰서 만주 문자가 만들어지면서 여진 문자는 17세기를 끝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고장자, 네모난 글자라는 뜻으로 방괴장자라고도 부르고 현지 장족 언어로 사으딥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7세기 무렵부터 중국 동남부 장족이 만들어내 지금도 쓰고 있는 한자 파생 문자입니다. 전에 다뤘던 베트남의 쯔넘과 꽤나 유사한 구석이 있는데 일반 한자를 그대로 살려서 쓰거나 뜻차용, 음차용법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뜻차용법의 예를 들면 다룰 자에서 다리라는 부분만 가져와서 다리라는 뜻의 드언을 그 한자에 갖다 붙인 경우입니다. 음차용법의 경우 그럴 문에서 문 부분만 가져와서 분이라고 읽지만 그럴이라는 뜻을 버리고 새로운 뜻인 사람을 넣은 경우입니다. 물론 한자 형태만 유지하고 아예 새로운 뜻과 음을 넣은 경우도 있죠. 그리고 새로운 고장자를 만들 때는 한자의 육서법을 따릅니다. 육서법 배우셨죠? 한자를 만드는 6가지 원리 말이죠. 자, 가장 많은 게 형성과 회의 문자인데요. 이 글자는 새란 뜻의 록입니다. 여선 6이 소리를 담당하고 새 조자가 뜻을 담당하는 형성 문자죠. 그리고 이 글자는 빈이라고 읽는데요. 아니, 불의 길, 장 두 뜻을 합쳐서 길지 않다, 즉 짧다 라는 뜻을 가진 회의 문자입니다. 고장자에도 상형 문자가 있는데 이 글자는 지팡이라는 뜻의 등이라고 합니다. 이 두 다리가 달려있는 지팡이 그런 느낌일까요? 뭐 제가 봤을 때는 좀 의자처럼 보이는데 말이죠. 자, 그리고 이 글자는요, 전혀 한자처럼 보이지 않겠지만 나비라는 뜻의 음바라고 합니다. 지사 문자도 있습니다. 사람의 구부정한 모습에다가 점을 찍은 게 보이죠? 등이라는 뜻의 얌이라는 글자입니다. 이 고장자의 쓰임은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아서 같은 뜻의 문장임에도 적는 법이 이렇게 다섯 가지나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고장자의 불편한 점 때문에 중국에서는 1957년부터 좌항어를 로마자 표기로 바꾸도록 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용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한자에서 파생된 글자를 다루는 마지막 시간, 여진 문자와 고장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한국, 일본, 베트남 등의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중국 대륙 내 다른 언어에서도 한자의 파급력은 대단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한글이 없었을 때 한자로 어떻게 우리말을 표기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한자력을 높여 봅시다! 안녕! 창원에 넘나드는 어학과 문화의 즐거움 채널시아!
다양한 플랫폼에서 다채로운 콘텐츠를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